이게 지금 무슨 이게 국회입니까, 이게? 어? 야, 정말 문재인 정부에서는 삼권 분립도 없고 입법부도 없고 야당도 없다. 이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제 국회 온 지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만 대체 야당이 왜 있어야 되고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청문회가 왜 있어야 되는지 전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박주민 의원을 여당 간사로 서둘러서 날치기 불법 처리한 것 원인을 알고 보니까 백혜련 의원이 오후에 일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간사를 그만둔 사람이 간사 자리를 물러줘야 되는데 그걸 오전에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 불법도 괜찮고 날치기도 괜찮다. 그런데 원인을 알아보니까 오후에 그분의 지역 일정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이게 국회입니까, 이게? 어? 야, 정말 다시 한 번 더 문재인 정부에서는 삼권 분립도 없고 입법부도 없고 야당도 없다. 이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자.